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3월 들어서 계속해서 중소형주의 종목 상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대형주가 지수를 그래도 좀 방어를 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2647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863선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밀린 양상입니다. 자,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 개최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동반 강세가 눈에 좀 띄었는데요. 한농화성 그리고 삼성 SDI, 미래컴퍼니까지 두 자릿수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도 있고 또 마이크론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한 개별 종목들 모멘텀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종목의 순환 매가 계속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아, 이제 또 목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네. 주에 하루 남겨두고 그렇죠. 있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시장에서 부응을 받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LFP와 전고체의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판매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가 다시 예전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봐야 되는 종목들 초전도체는 역시나 또다시 빠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빠지는 척 하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와 뭐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죽질 않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다른 뉴스가 투입이 되면서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다시 받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 관심도를 조금 높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에서 큰 상승이 나온 만큼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 상승폭을 더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더불어서 흐름 좀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최인성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차례대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데브시스터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만 8천 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이 떠오르는 종목이죠. 지금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6% 좀 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매수가를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게임 관련주에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데브시스터즈만 바라봤을 때 지금 올라가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적자 폭을 키워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쿠키런 말고 다른 쪽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서 런칭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게임 관련주의 주가가 잠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데브시스터즈가 5만 500원의 저항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만 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제 생각엔 지금 20%시면 15% 정도는 먼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차 상승 파동과 2차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데브시스터즈를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살 종목이 없어서 데브시스터즈를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데브시스터즈는 3만 6천 원 아랫단에서 진입하셔야만 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도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한 종목에 진입할 때 진입할 수 있는 양을 모두 다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절반 정도, 좋다면 4분의 1 정도, 정말 신중하다면 10분할로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5만 500원에서는 4분의 3 정도, 15%의 물량을 정리하시고 남은 물량은 본전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보유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분할 매도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꿈비고요. 네, 꿈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00원에 10%입니다. 아, 지금 오늘장에서도 좀 빠져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꿈비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것 같아서 걱정되시는 네. 거죠? 네, 네, 맞아요.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 괜찮으면 볼 수는 있는데 아닌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드렸거든요. 아우,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지금 다른 거 말고 정치적인 이념들 말고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저출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총선에 저출산이랑 재택근무 관련주를 들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었던 건데 제 생각에는 꿈비 이번에 잘만 가지고 계시면 14,700원 넘어갈 가능성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손절하는 건 아깝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출액도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진 않아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꿈비는 이름만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저점이 찍히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차례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총선도 있고 총선 이후에도 그리고 다음 정치권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매수 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손절하시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에요. 정말 익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3,000원 넘어간 다음에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럼 선생님, 네. 이게 4월 달에 총선이 끝나도 이 저출산은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총선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저출산과 재택근무 관련주가 나왔는데 지금 또 한번 언급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저출산을 지금 잘못 언급하면 의류 쪽이랑 또 맞물려서 경쟁 구도가 생겨버려요. 지금 의협이랑 정부랑 싸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의사 증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출산을 해결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한 묶음으로 바라봐요. 지금 당장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를 해소를 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집에서 나올 거 아닌데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다 지금 의사랑 정치권이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 내놓는다 하더라도 해결 방안이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수도권에서 못 낳는다고 지방으로 나가서 그쪽에 있는 의사들한테 우리 아이 낳고 싶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까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2월 달에 2월 초 1월 말에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거기에 재택근무 관련된 알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건 아 이번 총선 때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또 한 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되면 이 종목 내가 여기서 손절 못하면 길게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현금 비중이 좀 있는데 네. 재매수를 조금 더 해서 넣어도 되겠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추가 매수 관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평균 단가를 라운드 피규어로 맞춰놓는 게 좋기는 한데 이미 첫 매수가가 1,300원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9,000원에 입 벌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9,000원에 걸어놓으시는 거죠.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안 사고. 그리고 또 8,000원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또 사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내려간다라는 건 완전 바닥인데 저출산 관련주가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려면 매출액이 289억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가 됐건 저출산 관련주들은 보통은 자 아가방 컴퍼니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가방 컴퍼니랑 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의 매출액이 1,700억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800억이다라고 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4,000원 아래거든요. 근데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면 꿈비도 마찬가지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 말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만 하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만원 단에서 9,000원 가봤자 시가총이 10% 내려오겠죠. 8,000원 가봤자 시가총이 10% 내려올 텐데 작년에 지수가 빠질 때에도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았었던 적정 주가 가격이 8,000원보다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000원, 8,000원에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종목이 주가를 못 올린다라고 하면 9,000원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8,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9,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9,000원 단에서 약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를 무섭게 봤었던 건 2023년 1월 6일까지고 호가 단위가 변하기 전까지고 지금은 5천 원부터 2만 원까지 호가가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이 오늘 올라왔어요. 9,270원이라는 가격의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는 건 9,000원 단까지 내려오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나와요.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단독 뉴스로도 하루 평균 출산하는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다. 정말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국인들로 꾸려질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이민청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민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저출산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과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여기에서 심화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 관련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이고요. 초전도체는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로봇테마는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올라갈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같이 올라가면서 의료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고 거기에 엮여져 있는 저출산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정치권에서 내용 하나만 나와준다면 저출산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게 본다 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3,000원에서 조금 내려왔다라고 손절이 아니라 추감해서 하셔서 어디까지 본다라고 설명드렸죠? 가격을 기억을 못하신다면 적어놓으세요. 13,000원, 그죠? 네. 13,410원이라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는데 보통은 주가가 하락하면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찍는 날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아랫단에 있는 라운드 피겨인 13,000원을 저항선으로 뒀을 때 12,99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이 되겠죠. 왜? 13,000원을 찍긴 찍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12,990원의 물량을 다 잡아먹고 13,000원에 한 주라도 매수를 해야 13,000원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에서 익절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냥 기다리셔도 돼요. 추가 매수 없이.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종목 잘 잡으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 10일 전에 팩트론 상담해가지고 저가 매수 들어가서 네네. 지금 수익으로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팩트론은 더 가져가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갔지만 이거 내려갔을 때 팩트론에서 발표했죠. 아무런 내용 없습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대봉 LS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펩트론은 3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때 익절 자리 잡아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출산 관련주 꿈비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100원 30%입니다. 아, 지금 며칠째 솔루엠이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손실 구간에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솔루션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언제쯤 사셨을까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안 됐습니다. 아, 조금 되셨어요? 네, 며칠 안 됐어요. 지난주에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박스권 장세를 이루고 있고 네. 또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급격히 또 증대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보적인 존재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파워뮤들까지 같이 사업 겸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 겸해서. 사봤습니다. 전부 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다는 모르고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솔루엠 너무 좋은 기업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네. 뭐 코로나 때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솔루엠을 좋게 보고 있는 건 2차 전지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솔루엠이 하려고 하는 2차 전지 폐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루엠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솔루엠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건 저명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네. 자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내용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주가가 내려갔다가 박스권 그리고 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가는 괜찮으신데 비중이 많으셔서 이번에 예.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차라리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고 더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네. 당장에 올라가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네, 네. 지금 뭐, 근데 솔루엠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로 엮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으로 엮여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 구성안이나 테마 종목들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주가가 상단 박스에서 네.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네. 올라갈 가능성 있겠지만 당장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조정받았던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면 네네. 진짜 이 종목은 며칠 상관 안 해도 갑자기 뛰어 올라가면서 33,350원까지 노려보고 가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6,000원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아. 차라리 물량을 좀 덜거나 아니면 네. 솔루엠이라는 기업을 투자하신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다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에요. 솔루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다기 때문에 하락폭을 네. 키워내고 내가 이 종목 마이너스 30% 될 때까지 상관없다라는 좀 든든한 마음, 단단한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익절하는 가격을 어디로 잡느냐? 33,000원까지만 먼저 보세요. 아, 예. 그리고 33,000원 왔을 때 절반만 익절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솔루엠이 39,800원이라는 역사적 신고가가 상장됐을 때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나왔을 때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었으니까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예.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다른 2차 전지주들과 결을 달리하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 박스권에서 머물렀다라는 건 2차 전지주 너네 다 내려가. 내려갔는데 나 안 내려가면 너네는 나를 바라볼 때 2차 전지가 아니라 폐배터리라는 걸 인지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 말고도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너네가 인정해 주면 그때부터 나는 주가를 올릴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수급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죠? 저 네. 지금 수급을 먼저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솔루엠이라는 기업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외국인들과 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같이 보는 건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네. 양이 엄청나요. 그런데 네.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일부러 누르는 것 네. 같지 않으시나요? 아, 그치.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러 누른다라는 건 박스권을 이탈할 거니 너네 위험하니까 나가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은 이탈시키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선을 이탈시키면 차익실현 매물도 나와요. 어디 있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냐면 바닥권에 이 구간에 있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물량이 나오는 걸 외국인들이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들도 머리가 좋아서 외국인들로만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검은 머리 외국인은 외국계 합으로도 들어오고 국내 시장에 있는 키움증권이나 이베스트 이런 투자증권사, 미래셋이나 이런 투자증권을 통해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으로도 들어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외국인들이 매집해주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저점을 이탈한다면 외국인들도 물량을 더 모아간다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저점이 되는 2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집이 보여지니 이 종목은 33,000원까지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조 3천억 정도고 매출액이 작년에 1조 9천억이 나왔잖아요. 영업이익도 네. 1조 5천억이면 1,500억이면 예. 솔루엠이 갈 수 있는 적정 가격을 1조 5천억의 시가 이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수가보다 네. 더 높은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33,000원까지는 네.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33,350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는 벽이 없어요. 전고점인 네. 39,800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급하게 올라가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거든요. 하지만 네. 혹시나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박스권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33,000원에서는 물량 절반을 안정적으로 덜어내시고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괜찮으실까요?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솔루엠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33,000원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남은 물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그때 또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또 한번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엠 일단 1차 목표가 3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네, 이스페타 시스.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 네.
37,750원이요. 37,750원. 750원. 네, 요 종목 잘 가다가 오늘 좀 빠져가지고 더 갔어야 되는데 오늘 되는데, 매수했어요. 그렇죠?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전문가님께 바로 네. 또 솔루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말씀 잘해주셔야 돼요. 저 안 그러면 화낼 거예요. 아, 그 이거를 네. 매수를 해놓고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죠. 사지 네.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요새 반도체 막 이래가지고. 네. 근데 너무 높잖아요, 가격이. 이스페타시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가.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네, 오늘 네. 뭐 시간에 다닐까 가격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네. 수급은 확인을 못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저랑. 자, 시간에 네, 다닐까에서는 2% 올랐네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하락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수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이라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량을 출회를 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 43,3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2%가 올라갔으면 오늘 시가 부분에서 내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4만 원 위에서 시작하겠죠? 네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평단은 37,750원이다. 그래서 나는 38,000원에 오는 순간 모두 다 팔 거야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증권사를 쓰시면 증권사 프로그램에 네. 어느 가격보다 내려올 때 자동으로 내 물량을 익절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자동 매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네네. 모르시면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거기 직원이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 방법으로 38,000원의 주가가 내려오면 모든 물량을 네네. 시장가로 익절하게끔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그렇게 설정을 먼저 해놓으시고 왜냐하면 당장 내일은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익절해야 되겠죠. 익절을 언제 안 하면 43,3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수페타시스가 4만 원에 시작했을 때 43,300원이라면 1차 VI 가격 가기 전이겠죠. 네. 그러면 1차 VI 도달은 저명한 사실이 될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으면서 전고점의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는 네.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오전부터 매도를 잡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43,300원을 네. 내일 넘어갔을 때 종가가 네. 43,300원보다 높으면 안 파는 겁니다. 한 주도. 아, 네네. 그런데 43,300원을 내일 장중에 넘어갔는데 종가가 43,300원보다 낮으면 3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거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네. 그 시간에 시장가로 물량 절반을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시 30분에 체결이 되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를 보는 건데 왜냐하면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시장이 네.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3,300원을 넘겨서 그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는 건 다음 주부터 기대해 더 올릴 거니까 라는 얘기가 되고요. 43,300원을 못 넘겨서 종가를 형성한다는 건 시장에 순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주가를 오히려 더 뺐다가 올릴 수도 있게 되니까 뺀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38,000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익절을 네. 절반을 안 해놓으면 37,750원에서 산 38,800원에 팔면은 뭐 고작 해봐야 뭐 1%도 안 되는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네. 내가 그거 수익 내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고점 매매를 한 이유는 더 큰 수익을 빠른 시간에 내기 위해서 전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43,3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43,300원보다 종가가 낮다면 절반 익절이고요. 네네. 43,300원보다 높이 올라갔다가 종가가 43,300원 위에서 끝난다면 안 파시는 거고 그다음 한 가지 더 43,300원을 못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못 넘어갔을 때에는 내일 시작하는 시초가가 있을 거예요. 그 아, 네. 시초 가격보다 종가가 높으면 네. 안 파시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정도로 움직임이 작다라는 건 거래 대금도 더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런데도 종가 가격이 높이 끝난다라는 건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 둘, 세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3만 8천 원까지 내려오면 익절한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4만 3천 3백원을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날 종가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분할 익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팔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 딱 이것만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내일 아침 되자마자 증권사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서핑하셔가지고 증권사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하는 거 그 방법만 자동으로 걸어 놓으세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3만 8천 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이 가격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데 아 지지되지면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본전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겠지. 내 본전만 오면 팔게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끔 기계적으로 원칙 대응을 하시기 위한 방법이니까 꼭 전화통화 끝나시고 그 방법 인터넷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내일 증권사 전화하셔서 바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전략들 자세하게 챙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 어떤 종목으로 상담 요청해 주셨을까요? 카카오. 카카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700원에 20%. 아, 이 종목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어저께. 어제요? 구매했었어요. 예. 아, 네, 그러셨구나. 예. 바로 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카카오를 어제 매수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카카오를 한 달 전에. 네. 59,5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좀 빠지길래 바로 막 한, 매도를 했어요. 57,000원 정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빠져가지고 다시 재매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걱정돼서 전화 주신 거세요? 네. 네. 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하락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 47,750원이라는 가격이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는 이번에 만든 상승 파동이 1차 파동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이. 왜냐하면 37,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주가가 한 번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동이 나와서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이번에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37,3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매수하신 자리가 잘못됐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뭐가 문제였냐면 하락 추세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거예요. 하락이 끝나고 돌파가 나올 때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냐면 내가 매수한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가격에서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저점을 이탈할 때까지 끌고 간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47,750원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장 단기간에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을 지금부터 뭐 대략적으로 3개월 이상을 더 지켜보셔야 될 텐데 그 정도를 지켜보시고 주가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도 괜찮으실까요? 올라갈 거라는 희망만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투자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가 심적으로 막 너무 불안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언성도 높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괜히 시비가 붙고 그렇게 돼버리면 매매하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지만 내가 조금 의연하게 카카오라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거라면 기다리셔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기다리실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 해요. 뭐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자, 예.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다리신다라고 예. 했으니까 카카오라는 종목은 비중을 똑같이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하느냐. 첫 번째 47,750원까지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는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익절하는 가격을 어디로 잡느냐. 제가 이 종목 6만 원대가 저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서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51,500원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틱 차이로 내려갔다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51,500원을 이탈했지만 큰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데 추가 매수 없이 올라간다면 6만 원 위에서 익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익절하는 가격은 6만 원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가가 내려가면 아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서야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만큼 조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연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47,750원까지 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기억하시면서 카카오는 6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만 원을 넘어갈 때 한 번에 다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하세요. 6만 원 넘어가면 이번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7만 1,3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익절 하시면서 큰 수익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분할 익절 전략 짚어주셨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저기 넷지노믹스인데요. 아,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제가 되실까요? 4,500원에 20%도 넘게 산 것 같아요. 한 20%쯤에서 샀어요. 랩지노믹스. 상당히 네. 좀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겠어요. 네, 오래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때 네, TV에서 그러셨구나. 누가 저기 이거를 갖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네. 샀는데 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워서 들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하고 네. 바로 또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으신데 하락한다라고 네. 했을 때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랩지노믹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자, 보세요. 매출이 네. 2018년, 19년에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년, 21년, 22년에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게 뭘까요? 이때 왜 매출이 많이 나왔을까요?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네. 여쭤봤냐면 랩지노믹스의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투자하신 것과 모르고 투자해서 주가 내려가니까 벌벌 떠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죠? 예, 예, 예. 랩지노믹스는 코로나 때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돌아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랩지노믹스는 가장 큰 테마, 비만 치료제, 항암, 유전자 치료 이 세 가지로 바라봤을 때 유전자랑 항암이랑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랩지노믹스는 지금 이 자리가 저점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여기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훈풍을 불어올 때 주가가 올라갈 네.
가능성이 높지만 혹여나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 가격을 낮추시는 거예요. 손절하라는 말 아닙니다. 네네. 랩지노믹스는 내려와주면 진짜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손실이 꽤 많이 나오신 상황이잖아요. 네, 많아요. 그래도 손실이 거의 50% 가까이 되실 때까지는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내려가면 더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당장에 랩지노믹스가 이슈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2,500원. 정말 좋은 자리. 그렇게까지? 보세요. 네. 4,5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2,500원의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3,500원이죠. 네. 그러면 3,500원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3,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코로나 전에도 그 가격 구간은 쉽사리 도전했었던 가격 구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2,500원까지는 주가가 내려가요. 이렇게 매출이 좋은데도 보세요. 2021년, 22년에 매출과 영업이익 좋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20년 그리고 2022년까지 선을 그어봤을 때 양쪽에 파란색 기둥이 보이세요? 제가 크기를 좀 키워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매출액이 그렇게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2,500원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매출액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내려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2,500원이라는 건 2,500원까지 이번에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2,500원까지 내려가면 그 자리가 완벽한 지지가 되는 자리가 되니 거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도 주가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4,500원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예요. 그러면 그럼 남겠네. 남죠. 왜? 얼마나 남아요? 한 주당 1,000원씩이 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잘못 샀어요. 네. 그런데 비중만 많이 안 실어 놓은 상황이면 언제든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격에 혹여라도 본전에서라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좀 그렇고 자,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10만 원에서 비중이 크게 안 들어가서 만 원에서 동일 비중이 아니라 두 배 비중으로 들어가면 내 평균 단가가 얼마나 내려갈까요? 동일 비중으로 사면 10만 원에서 5만 원이 되겠죠. 그죠? 네. 5만 5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비중을 실어서 사면 얼마가 될까요? 3만 원대까지 내려오겠죠. 그렇게 비중을 낮췄을 때 낮추는 가격까지 이 종목이 상승했었던 과거가 있는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만 조금 받쳐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랩지노믹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코로나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2023년에 빛을 못 본 기업이에요. 그런데 AI 관련주 계속적으로 뉴스 나오는 거 아시죠? 네네. 의료 AI라고 뷰노랑 루닛이랑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저 그리고 지식을 잘 몰라서. 로봇 관련주가 개발되면서도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통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택배 회사들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이랑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기업이다. 그런데 적정 주가는 3,500원이면 너무 좋겠다. 그렇다면 4,500원에서 샀으니까 내가 적정 주가를 3,500원까지 낮춰놓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3,500원이면 주가가 내려간다? 그래도 본전까지는 어떻게든 와요. 그런데 본전까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전 이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 6,000원까지도 올라가는 게 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평균 단가만 낮춰놓으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2,500원에서 추가 매수했어요. 그러면 4,500원 왔을 때 2,500원에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만 절반만 정리하면 그 물량은 한 주당 2,000원씩 수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4,500원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량은 뭐가 돼요?
평균 단가가 3,500원으로 낮아졌으니까 3,500원까지 네. 내려왔을 때 정리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2,5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거고 2,500원 예.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셔서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랩지노믹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4 보내주셨어요. 4x4 16,000원에 30%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화로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4x4 상담 문의 주신 거 맞을까요? 예, 4x4, 예. 네, 네.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16,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30%요. 네, 네. 예. 아, 요 종목 뭐 계속 타고 나면은 계속 빠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빠져서 또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좀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4x4는 제가 기억하고 예. 있는 건 올해 CES 2024에서 꽤나 관심 가졌던 AI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왠지 그 구간이신 것 같아서. 아니, 저번에 보니까 네. 방송에서 네. 예, 뭐 어느 분이 해가지고 이걸 완전 추천주가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샀는데 네. 매수하고 나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계속 빠져가지고 걱정이 좀 되세요? 예예. 자, 4x4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아, 그렇을까요? 저는 예. 저는 26,750원을 넘어가는 날 들어갈 종목이에요. 지금보다 그렇구나. 더 높은 가격이죠. 예예.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4x4가 상장됐었던 고점은 54,800원인데 그 자리에서부터 쭉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죠.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 구간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뭐냐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구간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박스권을 그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저점을 찍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실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예.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한번 열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만 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 그렇죠. 만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구간을 버텨낼 재간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손절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제 생각에는 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조만간에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자거든요,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건 반등을 한번 보여주겠다인 관점인 거거든요.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이 종목 18,000원에서 정리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그렇지. 네, 조만간에 주가가 올라오면 네, 조만간에 주가가 올라갈 때 분명히 이슈가 나올 거예요. 뉴스 자체가 나올 거니까 그 뉴스 나올 예. 때 이 종목이 뭐로 올라가나 이 종목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주가가 올라가네 그러면서 같이 보시는 건 가격 올라가는 것도 보셔야 되지만 거래량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붙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예. 예, 예. 그래서 못해도 한 천억 정도 이상 터져준다면 4x4는 그때부터 시장의 관심도가 쌓여진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18,000원까지 오면 정리하자라는 관점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x4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우리 인석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최인석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5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노란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질문을 통한 소통도 이어가 보시고요. 또 토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 인사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